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제주 서귀포로부터 233km 이내로 접근했습니다. 23일 오전 일본 오키나와 해상을 지나 북상 중인 오마이스는 밤사이 일본 오키나와섬과 규슈 지역, 제주도와 남해안에 돌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 기상청은 오키나와 지방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또한 규슈 지역에 이날 밤부터 기구름이 발달해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나가사키현과 사가현엔 짧은 시간 동안 강한 비가 내려 도로 침수나 하천이 범람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오마이스는 서귀포 남남서쪽 약 230km 해상에서 시속 45km로 북진 중입니다. 태풍의 중심 기압은 998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시속 65km이며 제주도를 지나 자정을 전후해 남해안에 상륙한 후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될 전망입니다. 정체 전선과 남풍에 의한 지형적인 영향으로 경기도와 충청권, 일부 남부지방에 호우특보가 발효됐으며 경남에는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화요일까지 북상하는 태풍과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매우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